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태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동작은 골반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는 요가 자세입니다.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호흡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저와 함께 배워볼 동작은 나비 자세입니다. 자, 두 발바닥을 서로 붙여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배꼽청 중앙 밑으로 최대한 당겨오세요. 이때 무릎이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블럭이나 베개를 깔고 진행을 하세요. 양손은 이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열 발가락을 감쌉니다. 자, 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내려갈 거예요. 이때 팔꿈치가 무릎 위쪽으로 얹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유연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상체를 숙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등이 말리지 않도록 진행을 하실 거예요. 옆으로 살짝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발을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양손은 열 발가락을 감쌉니다. 자, 마시는 숨에 허리를 천천히 곧게 세울게요. 내쉬는 숨에 가능하시며 허리가 핀 상태로 상체를 숙여내세요. 두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내리겠습니다. 더 가능하시며 이마를 바닥에 대주셔도 괜찮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오실 때는 가볍게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가시고 싶으신 분은 발끝을 한 걸음 정도만 더 앞으로 보내주셔서 넓게 나비 자세를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손 깍지를 끼고 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허리 곧게 세웁니다. 내쉬는 숨에 양팔을 크게 열어내주시면서 엄지발가락과 내 턱끝이 닿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상체를 숙이세요. 올라오실 때는 가볍게 상체 올라오면서 무릎을 접어주셔서 살짝 안아주신 다음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세요.